접근 이론엔 3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이 존재해요. 3차원 존재인 우리는 고차원에 갈 수 없죠. 그런데 만약 고차원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죠? 3차원 존재인 우리가 2차원 그림을 괴롭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접근 이론이 맞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 세상을 2차원으로 표현해보죠. 이쪽 차원이 고차원 벌크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차원이죠. 벌크의 존재가 우리 차원을 통과하면 우리 차원엔 갑자기 나타나 커졌다 사라지는 원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3차원이니까 실제로는 갑자기 나타나 커졌다 사라지는 구처럼 보일 거예요. 원의 3차원 형태는 구이니까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서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근이론에 따르면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은 다른 차원과 상호작용할 수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고차원이 없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중력은 고차원과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차원 존재가 나타나면 중력 이상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중력은 빛을 굴절시키죠. 그럼 이렇게 공간이 왜곡된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만약 당신 방의 벽이 갑자기 일그러져도 겁먹지 말아요. 당신은 무사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멋진 스마트폰 케이스가 궁금한가요? 댓글을 확인하세요.